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 정도, 10분 조금 안 걸릴 것 같아요. 그래도 넉넉히 10분으로 보면 되고요. 가격이 500에 35만원입니다. 500에 35만원에 이 정도 크기다 그러면은 반지하인데요. 여기는 지금 지상층입니다. 원래는 여기 사장님하고 거래를 한번 했었는데 요번에 500에 35로 지상층 요 호수를 하나 주신다고 합니다. 아마 제가 미리 얘기지만 요 영상을 지금 언제 오늘 날짜가 4월 16일입니다. 4월 16일 지금 4월 16일날 찍는 건데 요거 아마 이 가격이면 진짜 빠르면 하루 이틀이면 계약 될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아마 지상층으로 500에 35로 특히 여기 신림역 패션문화의 거리 위쪽 요쪽에서는 아마 거의 힘들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늦게 연락을 받아서 이거를 오늘 찍을까 내일 찍을까 했는데 오늘 하루라도 빨리 그냥 올리는 게 내일 되면 또 나갈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. 물론 영상 보고 문의를 주시고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. 내 탓은 아니에요. 일단 요 에어컨 있는 벽에서 저기까지가 2m 90 나오고요.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 70 나옵니다. 보통 요 가격이면 지상층이 있어도 요것보다 작아요. 작아. 근데 지금 위치, 연식, 가격, 넓이 대비했을 때 A급으로 봅니다. 왜냐면 요게 500에 45, 가끔 이제 500에 40 요렇게 줬던 건데 이번에 500에 35로 한번 주신다고 하니까 월세를 이제 구하신 분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런 방을 올리면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 방을 보고 문의를 줘서 왔는데 이 방이 계약이 된 후나 계약이 돼버리면 저로서는 난감하죠. 이제 요 가격에 요런 게 없으니까요. 거의 없으니까. 아무튼 그래도 그 주인공이 제 손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광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.